오늘은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유혹자의 유형 두 번째 레이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유형이 이제 세이렌이라는 유형이었죠. 이 세이렌이라는 유형은 여성 유혹자였는데 굉장히 그 화려한 외모와 그 조심스러운 몸가짐 이런 걸 통해서 남성에게 아주 강력한 유혹을 발산하는 여성 유혹자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 레이크는요, 남성 유혹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남성 유혹자가 어떻게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레이크는 어떤 방식으로 여성의 마음을 유혹하는 사람인지 오늘 한번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혹의 기술의 저자는요, 로버트 그린이라는 분이고요, 권력의 법칙, 유혹의 기술, 전쟁의 기술 같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입니다. 여성은요, 기본적으로 남성에게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남성들이 워낙 바쁜 거예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뭔가 충분한 관심을 기르지 못하는 거죠. 그들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만큼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레이크들이 활개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레이크는 바로 여성이 원하는 환상의 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더라도 레이크는 여성을 원하고 그녀를 위해 땅 끝까지라도 쫓아갈 수 있다는 정열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쉬운 얘기 이런 얘기예요. 되게 고전적인 얘기긴 한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는 하늘의 별도 따다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이런 남성의 마음에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하늘에 별도 따다줄게라는 게 아닌 건지 알면서도 아, 이 사람이 나를 그토록 원하는구나, 나를 이토록 좋아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이크들은 이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성을 원하고요, 그녀를 위해 땅끝까지 쫓아갈 수 있다는 정열을 여성들에게 어필한다라는 거예요. 레이크는 부정직하고 비도덕적이고 한 여인에게도 충실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런 모습이 그의 매력을 한층 더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위험한 쾌락을 추구하는 레이크의 분위기를 풍긴다면 이성의 억눌린 욕망을 언제든지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남편이 있어. 그런데 이 남자를 만나보고 싶다라는 욕망. 이거는 사실 누구나 갖고 있는 욕망이죠.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제도는 사회적인 계약일 뿐인 거지 뭐 사람의 본성에 기초한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누구나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데 그 욕망을 레이크들은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자극한다라는 거예요. 상대를 유혹하려면요, 쉬운 일이 아니죠.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들통나잖아요. 유혹자의 진짜 동기,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한 게 아니고 나와의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오는구나, 접근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것을 알게 된 여성들은 당연히 몸을 사리게 됩니다.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죠. 더욱이 상대방을 지배하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되면은 욕망을 일깨우기보다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 만나면 안 되겠다. 이 사람 나에게 해가 될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나를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하네? 이런 인상을 준다라는 거죠. 레이크들은 본성적으로 주체할 수 없는 소욕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 목표물들을 쫓아서, 여성들을 쫓아서 뭔가 열정에 불타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에 대해서 별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워낙 성욕이 넘치기 때문에. 목표물이 된 여성들은 그의 성적 욕구에 자극을 받아서 저항할 힘을 잃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하면서 자신의 그 내재했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그것이 발현되면서 레이크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녀는 온갖 장애물과 위험을 무릅쓰고 다가온 그가 자신을 무정하게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하늘의 별도 따다줄게라는 그 말, 내가 이렇게 뭔가 남편도 있고 혹은 뭐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관계인데 이런 온갖 사회적인 장애물과 위험들을 무릅쓰고 나한테 왔네? 그러면은 설령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할지 몰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과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레이크는 강렬한 성적 욕구가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간단한 교훈을 줍니다. 세이렌의 외모가 남성에게 미친 영향과 비슷한데요. 여성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고 불안을 느끼거나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겠다라는. 하지만 그 이면에 남성들에 대한 욕구가 당연히 있는 거죠. 남자들도 여성들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적 욕구가 서로 만나게 되면서 그런 계산이나 불안감 등을 완전히 넘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남성의 강렬한 관심을 받고 있고 또 그 남자가 자신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 내가 이 남자를 만나게 되면은 어떤 뭔가 위험이 생기고 어떤 뭔가 일들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남자는 나에게 진심이고 이 남자는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 이제 그 사람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무분별한 행위까지도 기꺼이 용서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 남자가 바람을 피든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엄청난 돈을 빌려가든 그 사람에게 내게 몹쓸 짓을 하더라도 용서하고 싶은 그런 감정까지 든다는 거예요. 레이크들은 이러한 여성들의 심리를 파고든다라는 겁니다. 설사 상대 여성에게 불신을 갖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저 여자, 이 여자 다 만난다는 그런 불신을 받게 준다 하더라도 그녀의 매력에 사로잡혀 꼼짝할 수 없다 그런 인상을 주기만 한다면은 그녀는 나중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 레이크를, 그 남자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성별의 차이를 초월한 심리적인 과정입니다. 남성은요, 되게 시각적인 것에 약하죠. 그래서 세일핸들, 제가 첫 번째 유형으로 소개시켜드렸던 세일핸들이 적절한 외모를 갖추면은 얼마든지 남성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여성은 이 외모적인 보다는 언어에 약합니다. 암시적인 말, 최면 효과가 있는 말, 상대방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말, 강한 인상을 남기는 말 등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이런 남자들에게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이런 언어 구사,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언어 구사력은 세이렌의 몸치장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돼서 여성들에게 치명적인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했냐면은, 아, 그래서 뭔가 남녀 사이에 그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대상이 여성이 많은 게 아닌가. 뭐 보통 이제 가스라이팅을 말로 하잖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 그리고 아, 여성들은 뭔가 보여지는 것보다 정말 거짓말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는, 그게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이 아, 이 정도로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나 많이 좋아하는구나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구나. 이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정말 놀라운 부분인데, 저는 정말 놀랐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의 형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의 내용이 뭐 옳고 옳으냐, 그르냐, 말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을 어떤 형식에 맞춰서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훨씬 더 그 사람을 유혹할 수 있냐 없냐에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프로포즈 할 때 똑같이 뭐 나 너 사랑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정말 레스토랑을 빌려서 정말 촛불 하나 켜놓고 거기서 뭔가 분위기 있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그런 뭔가 형식을 갖춰서 나 너 사랑해, 나랑 결혼해줘 이 말을 할 때 여성분들이 감동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잊지 못하게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이거를 좀 느낄 수 있었는데 다소 고고하고 정신적이고 문학적인 냄새가 풍기는 말을 사용한다면은 상대방은 무의식 중에 욕망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정직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으며 결혼에 관심 없는 남자, 이런 남자들이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얼핏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런 남자들이. 하지만 인류 역사를 보면 늘 그런 남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레이크는 사회가 여성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이크는 여성에게 순수한 쾌락과 위험을 동반한 짜릿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대개 여성들은 사회와 가정에서의 역할을 강요받습니다. 사회는 다소곳하고 교양 있는 여성을 요구하면서 평생 한 남자에게 충실할 것을 강요하죠. 하지만 실질적인 결혼 생활에서 남편은 늘 바쁘죠. 그래서 나에게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합니다. 여성의 삶은 단조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성은 자신에게 전폭적인 관심을 기울여줄 남성을 만났으면 하는 환상에 젖기 시작합니다.
나만 바라봐주고 하루 종일 나만 생각하는 그런 남자를 만나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이건 근데 사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만 바라봐주는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위대한 유혹자는 사회가 용인하는 한도에서 온건한 쾌락을 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가 용인하지 않는 수준까지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여성도 남자들처럼 뭔가 금지된 것, 위험한 것, 심지어 약간의 악을 흠모하는 경향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레이크가 여러분 되고 싶다, 나는 레이크 같은 유혹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약간 위험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풍겨합니다. 그럴 때 여성들이 그 욕망을 충족시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이제 커진다는 거죠. 레이크가 되는데 가장 필요한 자질, 그것은 스스로를 해방하는 능력입니다. 즉, 스스로를 순간의 쾌락에 과감하게 내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성은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을 잊고 오직 현재의 관능적인 쾌락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성들은 남성의 약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그녀가 없으면 곧 죽고 말 것이라는 인상이 심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난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난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너 없이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어. 너 없는 세상은 어떻게 그런 세상이 있을 수가 있지? 이런 인상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여성분들 만약에 보신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모성애, 눈물을 흘리는 남성, 나에게만 약한 모습을 보이는 남성들에게 뭔가 더 호감이 가고 더 관심이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성들이 갖고 있는 뭔가 그 본질적인 그 내면의 욕구라는 거죠. 레이크는 여성이 자기를 거부한다고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나는 너 싫어. 이런 거죠. 나는 뭐 어떤, 제가 여성이라고 해볼게요. 어떤 남성분이 저한테 와서 번호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저 남자친구 있는데요? 혹은 뭐 저 남편이 있는데요? 저 결혼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레이크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상대방 여성의 남편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합니다. 그리고 뭐 남자친구가 있다, 남편이 있다, 이런 뭔가 장애물들, 걸림돈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걸림돈들은 오히려 그 레이크들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더 이 여자를 만나고 싶고, 더 이 여자와 깊은 관계가 되고 싶고, 이런 욕망이 더 커진다는 거죠. 레이크 입장에서. 레이크가 되려면 그래서 장애물들을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레이크들에게 장애물은 창의성과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정복할 수 없고 더 관계를 가지기 어려운 여성일수록 레이크들은 더 이 사람을 가지고 싶고 이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은 욕망에 더 차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레이크는 극단적인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뻔뻔하고 무례하며 도가 지나친 농담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는 하지만 누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사회가 용인한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 이걸 신경 쓰는 순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크들은 사회적인 뭐 눈치, 기준, 뭐 관념, 관습 이런 것들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상대가 경계할수록 오히려 레이크들의 그 유혹의 힘은 점점 강력해진다는 거죠. 그 여성들이 왜 레이크 굴복하게 될까요? 레이크는 덕행과 정절이라는 사회 규범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여성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어쩌다가 사랑하지도 않은 남편과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는 이제 나한테 관심도 없고 무관심해. 이 결혼을 후회하기도 하고 약간 이 결혼, 무료한 결혼 생활에 새로운 삶의 활력소가 필요하다, 이런 욕망을 느낄 수 있잖아요. 레이크들은 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레이크가 되려면은 여성 편력, 내가 이 여자한테 모든 걸 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걸 줄 것처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던 게 많이 들통이 났어요. 그럼 그때 레이크들은 이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나도 내 욕망을 다스릴 수 없어요. 하지만 오로지 당신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역시 욕망의 희생자일 뿐이에요.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레이크라는 사람들이 지금 위험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럼 레이크들은 대체 어떻게 몰락을 하느냐? 레이크들은 어떻게 몰락하게 되느냐? 이 세이렌이 같은 여성들에게 미움을 사는 것처럼 레이크들도 남성들에게 미움을 삽니다. 레이크들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달려드는 그 여성의 남편들에게는 별로 위험을 느끼지 않아요. 별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 레이크들을 몰락시키느냐?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도덕을 내세우면서 하지만 속으로는 그 레이크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남자들이 레이크를 위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질투심에서 나온 그들의 그 남자들의 공격 앞에 그 도덕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레이크는 한없이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이 사회라는 것은 결국 도덕과 규범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덕과 규범으로 이 레이크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은 레이크들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크는 이런 남자들, 도덕성을 내세운 남자들 앞에서 한없이 무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혹자의 두 번째 유형, 레이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남성분들이 이 리뷰를 들으시면은 내가 레이크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여성분들은 뭐 누구나 인간이면 갖고 있는 그 내적인 욕망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내적인 욕망을 더 즐기고 그럼 거부할수록 더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남성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쉽게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레이크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혹의 기술을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을 단순히 남녀간에 뭔가 유혹을 하고 뭐 꼬시고 이런 책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를 조금 더 본질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